로제아 분홍날개 메뚜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멋진 메뚜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제아가 우리나라에도 서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자, 곤충 썰 시작합니다. 로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나. 자, 오늘 곤충 썰 21탄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메뚜기계의 대가 김건영님 모셨습니다. 아예 오랜만입니다. 자, 건영님. 네. 로제아라고 제가 그 곤충 표본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쁘게 판매하는 거. 아, 이 분홍나게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 로제아가 네. 우리나라에 있다는 설이 있는데. 예. 네.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도 있고 네. 그 자료로도 있어요. 아하. 네, 이게 이 로제아가 이게 뭐 인도네시아에서 표본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그런 외국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자료에도 기록이 돼 있고 어허. 북한에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자료만 네. 표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표본이 있는 건 아니죠. 아, 이번에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옛날에 1950년대에 소련의 어떤 메뚜기하는 학자가 어허. 이거가 그 로제아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네. 기록을 했고 네. 북한 목록에도 그게 있어요. 어허. 그 이름도 있어요. 어허. 꽃메뚜기예요. 아, 꽃메뚜기. 아, 이름은 잘 지었네. 네, 꽃메뚜기 이쁜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잡혔으면은 이게 표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없어요. 약간 옛날에 꽃뱀이 기록되거나 아니면 넓적배사막이 기록이 됐던 것처럼 북한 쪽에도 뭐 특별히 표본이 있거나 하진 않은 거네요. 그쪽 잘 모르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북한이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안 친하시구나 그쪽 분들하고. 친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자,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녀석이 있다는 문헌의 썰이 있는데 일단 그러면 네. 이 녀석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분포. 분포가 네. 우리나라 빼고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게 아. 인도네시아 표본이 오니까 인도네시아 네, 있고 당연히 있겠죠. 네. 중국에 좀 많고 아, 대만에는 거의 널렸고 아. 중국에 또 남북 광동성, 안위성, 뭐 그런 절강성 뭐 그쪽부터 시작해서 북경까지 기록이 있어요. 아, 북경까지? 네. 그럼 완벽하게 열대에 사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이게. 동북 삼성, 저 흑룡강, 요녕성 이런 데도 기록이 있는데 일단은 북경에는 확실한 기록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좀 더 넘도록.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원래는 일본에 없어요. 일본에 없는데 최근에 그 기사가 그 오류가 떠가지고 못 봤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네. 외래종 메뚜기라고 그 이 로제아가 아~ 발견이 돼서 촬영해서 그 보고된 사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로제아 이놈이 유사한 게 우리나라에 혹시 있나요? 있어요. 뭐죠? 딱 한 종이 실제로 보시면 한 종인데 네. 각시메뚜기라는 종입니다. 각시메뚜기? 네. 각시메뚜기가 준비했죠 저희가 하진? 네. 이거? 네. 색깔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하. 아, 네. 아, 이게 근현종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친척관계죠. 아, 친척관계예요? 네. 아하. 이건 우리나라에 뭐 예. 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남부지방과 남부지방 맞죠. 그러면 이것이 없어라는 법도 없네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중국에도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으란 보장도 없고 아하. 이거는 아하. 아마 남부 지역에 있지 않을까. 제 아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네. 아예 이 김에 한번 배워보죠. 뭐. 네. 이 녀석의 이 사는 서식 환경, 네. 네.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꽃메뚜기는 얘네가 주로 산길에 잔디밭이 좀 있는 햇빛 잘 드는 그런 곳에서 출몰을 한다 이렇게 자료에 중국이나 대만 자료에 나와 있고요. 아. 얘네가 또 메뚜기다 보니까 예. 해충이에요. 해충이죠. 영어로 시트러스 로커스트라고 하는데 시트러스가 감귤. 그러니까 얘네는 감귤나무나 네. 아하, 그러면 조금 냄새가 나는데 해충이고 더군다나 이거 실물 한번 좀 예, 표본을 네. 한번 좀 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이 수컷이고 오른쪽이 안 손하고 비교. 제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굉장히 큰 메뚜기입니다. 풀무치보다 더 커요. 네. 뭐 어디 뭐 구럽도 이런 데 보면 풀무치가 되게 크다는데 걔네보다 더 크고 또 잡히면은 그렇게 저항도 안 해요. 대만 애들 유튜브 보면은 막 애완용으로 키워요. 어허. 네.
그래서 제가 살짝 냄새가 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크고 아까 친구를 보였듯이 이렇게 예쁘고 더군다나 감귤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해충이라면 네. 왜 뛰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같은 생각. 얘네가 감귤만 또 먹는 게 아니라 다 먹어요. 콩도 먹고 뭐 저거 벼도 먹고 옥수수를 또 많이 먹고 완전 해충이네. 그리고 심지어 월동도 가능해요. 회사 대로. 우리나라 각시는 쪽이 아 이거 뭐 얘는 성충으로 성충 월동하잖아요. 물론 각 이 꽃메뚜기는 사는 지역마다 좀 출현 시기가 다르긴 한데 네. 얘네도 알로 월동을 하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메뚜기들하고 비슷하네요. 네, 메뚜기랑 뭐 사이클이 뭐 1년이겠지 모르면. 그렇죠. 그렇죠? 출연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없을 한 법은 사실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살짝 냄새가 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우리 건영님의 경험과 이런 그런 생각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가면 이게 이런 지역 가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리추럼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감귤이 나왔죠. 아 제주도. 네. 아하. 제주도에 실제로 각시 메뚜기도 있고 따뜻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앞장다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아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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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로제하면 앞장다리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남부지방, 예. 뭐 완도라든가 아니면 경상도 쪽, 그리고 부산. 부산이 가장 유력한 서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뭐?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이게 꽃메뚜기가 우리나라 표본이 없다고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사례가 그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게 발견된 게 아니라 2018년에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죠. 예. 그 검역원에서 네. 외국에서 이렇게 선박이 오면은 그 선박 출입할 때 네.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예. 하다가 중국의 광동성에서 네. 절강성을 거쳐서 네. 우리나라로 온 선박에서 네. 이 로제아가 요게 네 마리가 발견됐어요. 암수 모두. 허허, 암수 모두. 네. 오호. 다 발견됐고 네 마리가 붙어서 한데 다 살아 있었어요. 어허. 그것도 부산 진항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좀 더 있었다가 걔들이 나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날지 않나요? 잘 날아다니죠. 잘 날죠. 네. 얘네가 날아다니다가 따뜻한 그 대만 같은 곳에서는 날아다니다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햇볕쬐다가 로드킬다가 그런 좀 둔하지 아니면 어쨌든 날아다닌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날개도 길잖아요. 아하. 날개가 몸보다 기니까 충분히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그럼요. 예, 그렇지. 네. 아 그러면은 네. 부산 쪽에 혹시 이 녀석들이 또 그때 같이 와서 약간 좀 사실 메뚜기는 먼지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런 소지도 약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사례도 있어요. 아, 그 올해? 네. 올해 올해? 네 올해. 작년이겠지. 2021년. 아 올해요? 아 작년이다. 작년이 작년. 12월 30일 네. 그때 우리나라 생태 교란종은 뭐 베스트 있고 블루길 있고 꼬리 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된 메뚜기가 있어요. 외국 메뚜기가. 네. 네. 미국에서 건너온 빗살무늬 미추 메뚜기라는 종인데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것도 원래는 2년 전에 네. 그 울산에서 근무하신 어떤 분이 발견을 하셔서 그 노란색인데 7월 달에 나오는 메뚜기인데 그것도 처음에 발견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검역원에서 조사하고 장마을 조사하고 막 조사하다가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울산에서 왔다. 그리고 그 울산에서 발견되기 직전 2018년에 똑같이 이 로제아처럼 호주에서 온 호주에 사는 종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호주에서 이 미주 메뚜기가 붙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살아있어. 세계 여행을 했네. 네. 완전히. 아하. 네. 그래서 울산에서 발견되고 얘네 번식까지 쫙 해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 막 식물을 그렇죠. 갉아먹겠다. 아무래도 예. 교란종으로 지정했어요. 메뚜기도. 예. 이런 사례 있는데 로제아라고 꽃메뚜기라고 과연 이게 불가능할까? 오히려 저기 미국 사는 놈보다 동남아 사는 놈이 유리하죠. 예,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먹는데 이런 뭐 있다고 봐야겠죠 거의. 그렇단 말입니다. 네. 신기하게 제가 생각을 듣고 보니까 네. 자 우리나라의 문어래는 아주 오래 전 벌써 뭐 한 50년 전 전에 70년 전에 네. 있었다는 뭐 표본은 없지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선박에서 발견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저다 제주도에 발견됐어. 네.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쭉 있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와서 포착한 것인지 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우리나라 번식을 하면은 해줘야죠, 그냥? 해줘야죠. 예, 네, 곤충이라는 게 인위적이 아닌 어떤 걸 이렇게 들어와서 번식하면 그냥 우리나라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문어에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종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건 우리 곤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행복이거든요. 저도 메뚜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솔직히 욕심이 나요. 우리나라 각시 메뚜기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너무 마을에 가면 굉장히 많지만 갈색이잖아요. 좀 녹색이 큰 메뚜기가 외모지상주의. 예, 외모지상주의. 메뚜기 이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네. 원장님 올해 한번 우리가 밑에 지방 부산 제주도 가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봅시다. 좋죠. 그죠? 아, 감사합니다. 혹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그때 이놈 다시 한번 품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놈을 직접 찾아서 생체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유튜브 찍는 걸로.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곤충 썰은 21탄 바로 로제아. 이놈이 대한민국의 현재 있을 수도 있다였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관장하시면 바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곤충 썰 너무 고맙습니다. 또 좋은 썰 있으면 좀 예? 메뚜기로는 여러분들이 메뚜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거 썰도 많이 가져오는데 메뚜기를 솔직히 많이 모르잖아요. 뭐 조금 비질이죠? 저의 민충이 영상 보니까 참 민충이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 메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메뚜기도 물론 나비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인지도가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종류들도 이렇게 노력하면은 예, 좋아질 겁니다. 네, 다행이죠. 자, 오늘 곤충썰 로제아 메뚜기였습니다. 다음 편까지 더 좋은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